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타 리메르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요새 쿠션만 한 6개를 샀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리뷰를 해드리고, 일단은 이걸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번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일단, 제가, 네, 르블랑 쿠션도 있어요. 르블랑. 더럽냐? 르블랑 쿠션이랑 스펀지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정색보다 스펀지가, 그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또 예쁘네요, 여기에는. 말 되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 여기에 있으면, 그죠? 아, 이게 더 예쁜데, 난. 저는 이 스펀지가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색상이 베이지 로즈인데, 이거는 좀 저한테 너무 핑크핑크해서, 제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핑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화사한 걸 좋아한다는데, 저는 그냥 저한테 딱 맞는 자연스러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샤넬, 여기서 보면, 완전 새 제품? 얘는, 베이지 색상으로 샀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따다단. 이제 못 갖다 줘. 이렇게 생겼네요. 맞아. 그 샤넬 같은 경우는 이 스펀지가 되게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얘기냐면요. 줌인을 조금 해서 보면 이게 일반 스펀지보다 좀더 탄탄한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오! 하여튼, 이렇게 보면 되게 좀 글로이해요, 사실. 아무튼, 저 뒤에가 더러운 거는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피부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발라볼게요. 저는 사실 바쁠 때는 진짜 쿠션을 많이 쓰는데, 그럴 때는 진짜 쿠션만 쓰고 싶어요. 다들 그렇겠죠? 근데 되게 촉촉해요. 너무너무 촉촉하고, 제가 원래는 이거 말고 레베주도 사고 세개다 사고 싶었는데, 레베주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제가 좋기는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저거 화장 안 해도 된다, 피부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화장을 한게 좋아요. 왜냐면 눈화장을 했는데 피부 화장을 안 하면 되게 동떨어져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나요? 특히 블랙으로 했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피부에 좀 커버가 되는 걸 좋아해요. 코가 이렇게 되고, 제가 샤워는 어젯밤에 했답니다. 이렇게 하고, 잘 보이나요? 이게 제가 지금 갤럭시로 찍고 있는데, 원래 다른 카메라를 쓰다가 카메라가 많기도 하고, 요새는 사실 메모리가 하나의 카드가 막몇 기가지, 5기가 하는 것들도 막 5만 원 이래가지고 좀 비싸지기도 하고, 제 메모리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폰으로 이제 넘어가서 편집을 빨리 할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갤럭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거 좀 적나라해요. 얘가 모공을 더 부각시켜주는 카메라라서 착한 것 같으면서도 좀 불편하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좀 단점이구나.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좀 광이 나고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저는 사실 되게 샤넬이 이런, 뭐 이렇게 사실 백화점 파데나 쿠션에 대해 관심 가져본 게 되게 최근이라서 사실 별로 없었기도 했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되게 풀뷰 표현을 고급스럽게 해주긴 하는 것 같아요, 샤넬이. 막,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래 베이스도 하나도 안한거 치면,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까 촬영을 하고, 한 4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니,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 지금 막 빛이 엄청 반사돼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진 않아요. 이거보다는 좀, 아, 너무 부리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저는 사실 홉김이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코 주변은 좀 빨간 편이고요. 일단 파우더리해서 좋은데 보면 좀 이게 T존이랑 볼 쪽에는 컵도 사실 처음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아리!